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네, 저희가 2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일단 8집 앨범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름은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주니 음악을 함께 즐기고 듣고 놀아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저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스트는 저희 슈퍼주니어의 어떤 또 멋진 퍼포먼스를 또 함께 보실 수 있는 노래고, 저희가 블랙스트를 입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간다는 어떤 뭐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비처럼 가지마요라는 노래는 브리티시 락 발라드고요. 기존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보여드렸던 그 발라드와는 조금 다른 색깔로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네,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 비를 표현을 해서 그 비가 제게 왔듯이 또 간다라는 좀 그런 헤어짐의 표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비처럼 가지 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앨범 전체가 다 좋긴 하지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예뻐 보여란 노래와 시간차란 노래는 우리 규현 씨가 군입대 전에 또 함께 작업했던 곡이라서 규현 씨의 목소리가 그리운 분들은 이 곡을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럭키 원스란 노래는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또 팝 발라드 리듬감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스틸러라는 곡은 블랙스트와 함께 타이틀 경험을 벌였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또 경쾌한 리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범 전 과정을 그 슈퍼주니어의 리턴즈라고 저희가 함께 또 작업을 했던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또 함께 보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또 회의하는 장면, 그것도 재밌게 노는 장면들 함께 만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덕질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어요. 예, 이제 길고 길었던 잠에서 깨어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앨범 활동 그리고 이어지는 슈퍼쇼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슈퍼쇼!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